이탈리아 로마 브이로그. 차오. 이탈리아에서의 아침 식사. 이렇게 집 근처 바에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과 작은 빵 하나를 먹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아침 식사. 콜라치오네라고 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오늘의 관광지 로마 판테온으로 향합니다. 이탈리아 주얼리도 구경할 수 있는 작은 샵이 있고요. 이탈리안 피자. 이탈리아 하면 또 가죽 제품이 유명한데 걸어가면서 작은 상점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는 관광 기념품, 로마 기념품 살 수 있는 곳이고, 이른 아침 시간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부지런한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어요. 얼리버드여야지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아침에 부지런을 떨어서 일찍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 전에 한 곳 구경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 두 군데 세 군데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야지 한 곳 이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른 아침이라서 아직까지 여기 판테온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없는 편, 사람 별로 없는 편이고요. 날씨 너무 좋죠? 판테온 신전. 판테온은 그리스어 판테이온에서 유래한 말로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고대 로마 시대에 지어진 신전으로 로마 건축물 가운데서 현재까지도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당대 건물 가운데서도 가장 보존 상태가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판테온은 현재도 사용 중입니다. Isn't this beautiful? Yeah. 판테온 is art. 바닥부터 원형의 구멍까지의 높이와 돔 내부 원의 지름이 43.3m로 같다. 건축이 아주 예술이다. 조용히 하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7세기 이후부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 교회로 사용 중이라 조용해야 함. 나는 그냥 관광지인 줄 알았는데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벽 전체를 보면 무려 1700년대 뭐 원본은 13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해요. 와, 이거 돔을 어떻게 지었지? 비가 와도 물이 막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보통 15세기 작품들이 많은 것 같고 제2경당에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무덤이 있습니다. 판테온에서 인증샷. 이거 뭐야? 판테온에서 나오니까 거리에 말이 끄는 마차가 있어요. 오, 앞에서 봐도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게 2000년이 넘은 건물일 수가 있지? 벌써 다리 아파.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안에서 봐도 진짜 예술.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건축물로 꼽히는 이유를 알겠다. 여기는 문구점인가? 엽서랑 카드? 그리고 편지지 같은 거 예쁜 것들을 많이 파는 그런 상점. 1박 2일? 페이퍼 파는 전문점? 바로 옆에 여기는 수베니에 기념품샵. 여기서 이거 이렇게 샀는데 마그네틱 사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붙여놨지. 여기 로마 전체가 관광지인데 경찰이 곳곳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 여행 가면 특히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제 친구도 소매치기 당해서 여권 잊어버려가지고 대사관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이동할 때 사진 이렇게 찍으면서도 항상 주변을 경계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산 돌체앤가바나 선글라스 잘 쓰고 다니는 중. Okay, bene. Yep. We have backpack. 여기는 판테온 근처에 있는 한 성당인데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이탈리아에는 성당이 참 많은데 여기 성당은 진짜 꼭 가볼 만한 성당. 프랑스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고 여기 예배당 안에 있는 카리바조의 성화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 천정의 장식 보면은 와 진짜 닭살 돋았어. 너무 멋있고
뭔가 진짜 진지해. 이 성당에서 한 신부님을 봤는데 엄청 잘생겼어. 진짜 이태리 미남. 다시 보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쏙 들어가 버렸어. 피아짜 나보나. 나보나 광장. 세계 분수가 있는 우아한 광장. 잠실에서 짜투리 분수만 보다가 이렇게 로마 현지에서 진짜 분수를 보니까 예술품의 정교함은 따라잡을 수가 없네. 사진을 많이들 찍으시는데 나도 뭔가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고 싶은데. 꽈트로 피우미 분수에서 여기 동상 비슷하게 사진 찍기. 이제 버스 타러 가는 길. 버스 티켓을 이렇게 생긴 데서 구입해서 타면 됩니다. 버스 오면 타면 되고요. 이제 다음에 어디 갈지 종이 지도 보고 다음 계획을 짭니다.